하이, 엔노트 시작하겠습니다, 여러분. 일단 오늘은 이제 일본 첫 나고야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끝냈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좀 저의 이쁜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, 그래서 오늘 렌즈도 안 빼고, 렌즈통 있어요. 렌즈도 안 빼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, 여러분. 이쁘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뭔가 일단 일본에서도 첫 콘서트니까, 그래서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했었고, 조금, 일본은 또 어떨까 너무 궁금하기도 했는데, 이렇게 또 콘서트를 해보니까 확실히, 네, 또 미국이랑은 또 엄청 다르기도 했고, 네, 그 나라마다의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각각 너무 장점이 있고 다 너무 다르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고, 또 오늘 무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금 실수도 조금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아쉬운 무대긴 했어요, 개인적으로. 하지만 또 팬분들이 또 너무 좀잘 웃어주시고 하는 모습에 진짜 감동받아서 울 뻔했어요. 특히 제가 눈에 띄었던 그 엔진분이 계신데, 제가 그 이제 멤버들 제 소감을 말할 때, 이제 원래 그때는 이제 엔진분을 아는 들이시잖아요. 이제 얘기를 딱 집중해서 들어야 되니까. 근데 저기 가운데 중앙에 이제 멀리 위에 2층, 3층 계셨던 엔진분이 이렇게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불빛이다 보니까 그 불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계속 눈에 띄었는데, 이게 진짜 너무,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. 그냥 그거를 보는데 너무 또 혼자 또 울컥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살짝 울컥했어요. 그러니까 너무, 사실 엔진분들 너무너무 저희 이번 투어 때 같이 무대에 와주신 엔진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사실 저희 투어를 같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근데 매번 이제 1차에 오셨던 분도 계시고, 또 2차 때 오신 분도 계시고, 아니면 이렇게 또 새롭게 계속 찾아주시는 엔진분들도 그렇고, 진짜 다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이번 투어 때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었었는데, 이게 다 엔진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다 엔진분들 덕분입니다. 하트! 하트하트. 이거 뭔가 줌돼 있는 거 아닌가? 줌! 아웃! 네, 아무튼 오늘 이렇게 노트. 아니, 벌써 마무리하기 좀 아쉬운가요, 여러분? 그죠? 좀 아쉽죠? 제가 이 노트를 끝내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갈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긴장, 아니 긴장, 말도 잘안 나와. 너무너무 지금 기대가 되고, 오늘 밤을 전 즐기려고요. 엔진분들도 이거 보시는 게 밤일 수도 낮일 수도 있지만,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. 우리 엔진분들은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. 엔진분들도 저의 행복을 바라시잖아요. 사실 저도 똑같아요. 저도 엔진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, 다잘 됐으면 좋겠고, 다들 스트레스 안 받고 걱정 하나도 없이 너무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. 엔진분들도 저한테 맨날 그런 말을 해주시지만, 저도 진짜 너무 똑같거든요. 우리 모두 서로 윈윈하면서 잘 지내면 너무 좋잖아요. 그니까 잘
지내봅시다, 우리. 빵.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. 아시겠죠? 아무튼, 오늘 콘서트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. 일단 너무너무 만족하고, 진짜 우리 엔진분들 박수, 오늘 일본 엔진분들 박수 치워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.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. 사실 환호성이 없지만 아예 환호를 안 들으시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. 진짜 다음에 일본 왔을 때는 꼭 환호성이 풀려가지고 더 네, 무대를 즐기고 서로 재밌게 무대에서 더 재밌게, 물론 너무 재밌었지만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요. 네. 오늘 선우의 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상, 선우였습니다. 캡처타임 같은 거 한번 해볼까? 근데 제가 머리를 점점 기르고 있거든요. 아, 맞아. 그리고 엔진분들이 저 머리 이렇게 점점 기르는 거 보고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좀더 길러볼 생각입니다. 비주얼 좀 구경을 좀 해볼까? 그럼 불을 켤까? 좋았어. 불 켜면 또 다르죠, 여러분. 우리 엔진분들도 이쁜 얼굴 많이 구경하시라고. 제 마음이 전해지나요, 여러분? 네, 아무튼. 네,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안녕. 이상, 오늘 며칠이지? 11월 2일, 수요일, 선우의 노트.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